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지금 머신러닝의 주요한 태스크들, 머신러닝, 딥러닝, 그죠? 그런 것들의 이제 주요한 태스크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주요한 퍼포먼스들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노멀리 디텍션 같은 태스크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리콜 프리시전 F1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 쪽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셉션 스코어와, 그 다음에 FID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죠. 인셉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높으면 좋은 거였고, 그죠? 얘는 높으면 좋은 거였고, FID 같은 경우는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 FID는 우리가 비슷한 실제 이미지랑 우리가 만든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니까. 가까울수록 좋겠죠, 거리가. 그다음에 인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커야지 다양하면서도 실제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지표들 사이에 다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두 개를 같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더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논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논문의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 생성 모델 쪽에서의 논문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있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여기. 그죠? 여기 보시면 N이 붙어 있는데 N은 뭐냐? 네거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냥 네거티브. 원래 로그 라이클리후드에서 그냥 마이너스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라이클로드는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이제 생성할 이제 더 그럴싸한 그 경향성을 올려주는 거니까 이제 로그라이클로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그거를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네거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클로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았으니까 NLL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FID와 인셉션 스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FID는 또 낮을수록 좋은 거. 인셉션은 좀 높을수록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성능을 많이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모델이 다 이렇게 성능을 리포팅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식을 쓰지 않는 이상,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은 이제 플로우 모델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갠 모델은 이제 라이클리후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쭉 비어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런 성능 지표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성능 지표를 하나 개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조차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 성능 지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미 좋은 모델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모델이 또 가장 좋은 모델인지,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표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슬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제가 이제 곧 공지를 드릴 텐데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있는 방법론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도메인에, 또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좀 기존에 지표들의 문제점을 새로 밝히고, 왜 문제점 밝히지 않고 새로운 지표 만드는 건좀 의미가 없죠. 기존 지표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모델 평가는 잘못되고 있었다. 내가 새로 정립을 해보겠다. 그런 식의 연구 주제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녹화 강의로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가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테스크든, 네, 말씀해주세요. 아,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18페이지에서 네. 그 다이코토미 설명 해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케이스에서는 이제 선형 그 분류기를 가지고 분류를 할때 포인트가 3개일 때 이제 맥시멈 넌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4개부터는 이제 4개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된다. 근데 맞습니다. 가운데 예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3개인데 선형 분류가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맥시멈 넘브레이크 포인트가 3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안된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의상, 여기 이제 세 개짜리에 대해서는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4개로 가는 순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점을 배치하든 이 점을 지금 보시면은 그 세계일 때는 우리가 점을 이제 뭐 약간 잘 점이 잘 배치되어 있으면 그죠? 점이 잘 배치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분류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최대 8개 다이코토미는 지금 2의 n승계죠. 최대가 맥시멈이 맥시멈의 다이코토미를 가지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3개짜리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데이터만 잘 표현해 주면은 어쨌든 다이코토미를 할수 있는 거죠. 최대의 다이코토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얘는 이점 4개로 가는 순간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일렬로 나열하든 점 4개를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16개의 다이코토미를 가지고 있는 그 조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3개까지는 이제 최대의 다이코토미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존재한다. 물론 아닌 조합도 있지만 존재하긴 하는 거죠. 우리가 잘만 표현해주면. 근데 4개부터는 그게 안 된다. 아예 없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가 이제 브레이크포인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4개는 우리가 어떻게 배치를 해도 안 된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때 제가 수업 교재 만들면서 참고하는 교재들은 다음 것 같아요. 우리 딥러닝 북, 이제 뭐 그죠. 이한구 펠로와 이제 벤지오 교수님이 쓰신 딥러닝 북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숍, 워피 책, 그 다음에 이제 러닝 프롬 데이터라는 또 이제 ML에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네 가지 책을 이제 저는 참고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좀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저에게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수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딥러닝 책 기주로 가면서 여기 있는 책들로 부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논문들, 최근 논문들을 좀 같이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게 뭐,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 바이어스, 배리언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바이어스, 배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미 학부 통계 과목에서, 확률 통계에서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좀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딱점 하나로 얘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얘가 이제 우리의 추정치, 세타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타겟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얘는 우리가 언제 언바이스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이거의 기대값이 결국에는 세타랑 같아질 때, 즉 얘가 될 때. 세타의 자체는 세타랑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은 같아질 때. 그때 우리는 세타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릅니다.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그죠? 그러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대값으로는 된다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베르누이 분포에서 성공할 확률이 P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린 P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동전 던져가지고 뭐 실제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동전을 한 100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동전을 100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이제 앞면의 횟수를 세가지고 우리가 P에서 추정할 수 있겠죠. 이 피엣은 당연히 피엣과 피는 다를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피엣의 기대값은 P가 된다. 얘가 unbiased estimator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ias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한 거의 기대값과 실제 간의 차이, 그거를 우리가 bia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죠. 이제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리언스 텀과 바이어스 텀으로 분해가 된다. 그죠? 이거를 쭉쭉쭉 따라가시면 이제 분해가 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얘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노이즈 같은 것도 없다고 일단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만약에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노이즈에 대한 이제 배리언스가 또 여기 원래 뒤에는 이제 붙게 됩니다. 일단 노이즈가 없을 때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점.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가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결국 배리언스랑 이제 바이어스가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럼 민스케어러가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배리언스가 높아지면 바이어스는 낮아지고 바이어스가 또 올라가면 배리언스가 낮아지겠죠. 민스케어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이어스 밸런스 트레이드오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같이 한번 보면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여기 X축이 지금 뭐예요? X축이. 캐퍼시티죠. 그죠? 결국 우리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캐퍼시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베이직 디멘션 같은 것도 배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머신러닝 쪽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딥러닝 쪽에서 어떻게 베이직 디멘션, 우리가 본 것도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그것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본 겁니다. 근데 딥러닝에서는 과연 어떻게 좀 유의미한 베이직 디멘션 잴수 있고 그러냐. 그런 연구들이 사실은 아직 많이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아직은 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일반적인 머신러닝으로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캐패시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폴리노미얼에서의 폴리노미얼 이그레션 한다. 그때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여기서 일단 캐패시티라고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y축이 이제 뭐 값인데 빨간색 값은 결국 테스트 에러 말하고 있죠. 테스트 에러. 그죠? 빨간색 테스트 에러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배리언스, 파란색은 이제 바이어스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파란색과 초록색이 바이어스 배리언스니까 우리가 이제 뭐또 다른 그런 뭐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또 다른 뭐 에러 같은 거를 노이즈 같은 거를 우리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이어스 더하기 배리언스가 테스트 여기 나와 있는 제널라이제이션 에러가 되는 거죠. 그두개 값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개 더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지점을 경계로 해서 결국 제널라이제이션 에러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모델의 캐패시티가 너무 올라가면 지금 보시면은 그죠. 모델의 캐패시티가 딱 적당할 때까지가 좋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주장으로는. 왜? 더 이상 늘어나면은 우리 모델이 만약에 굉장히 캐패시티가 굉장히 크다. 우리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하이퍼시스 셋이 굉장히 큰 셋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이퍼시스 셋이 만약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하이퍼시스가 만약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델이 하나고 뭐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러면 배리언스라는 게 사실 있을 게 없죠. 캐패시티가 낮으면.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캐패시티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모델이 뭐 이렇게 학습되면서 약간 줄어들긴 하겠지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표현 공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밸런스가 이 하이퍼시스 하나만 있는 것보다 밸런스가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티가 올라가면은 밸런스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캐패시티가 작으면은 이제 그죠. 캐패시티가 작으면은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뭐 같이 하나 보면요. 네, 논문을 하나 같이 봅시다. 이 논문은 이제 그 베이지안 딥러닝과 관련된 논문이고요. 근데 이 논문 우리가 아직 뭐 베이지안도 안 배웠고 사실 뭐 딥러닝도 이제 뉴런넷도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는 나중에 볼 텐데. 그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 안 가도 돼요. 그냥 이 그림이 어떤 건지만 같이 한번 그냥 보고 갑시다. 자, 여기 A라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A 한번 그림 봅시다. A 그림. A 그림을 한번 보면은, 지금 뭐 데이터셋이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데이터셋, 그죠? 여기가, 아, 뭔가 좀 이미지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적혀 있죠. 사이 파텐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고양이, 뭐 새, 뭐 배, 고양이 높구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데이터셋들 의미하고 있고, mList는 여러분들 뭐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깥쪽에는 뭐또 텍스트 데이터도 있겠고 막 그러겠죠. 일단 여기 이미지 쪽에 일단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는 자, 그랬을 때 여기 파란색이 CNN입니다. 파란색이 CNN.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이제 그냥 리니어한 함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보라색. 보라색은 그냥 MLP. 아주 단순한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일부 제약이 가해진 게, 제약이 있는 게 CNN이에요. 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만약에 데이터, 여기가 이제 뭐 올라가는 히든이라고 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모든 게다 이렇게 풀리 커넥티 되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프리퀀티티 레이어라고도 부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CNN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C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고 할때 제약이 있는 겁니다. 얘는 얘랑 얘하고만 연결할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얘도 얘랑 연결할게. 얘도 얘랑 연결할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다 같은 웨이트를 시행하고 있는 게 CNN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퍼시스 스페이스를 보시면 그냥 우리가 다루는 우리 모델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그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프라이어에서 여기 색칠된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CNN이 이제 다루고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기본의 MLP가 다루고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다루고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적당한 하이퍼시스가 좋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X가 약간 실제 정답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X가 정답치. 그럼 우리는 사실 X로 가고 싶은 거예요. X로 가고 싶은 건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카파시티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의 그 트루 모델이 존재하는 그 공간조차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잘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히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NN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줄여주는 거고, NN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아직 넓은 거예요. 일반적인 NN 같은 경우 너무 범위가 넓어서 여기로 언제 가냐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베리어스 트레드오프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그림을 봤는데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일단 우리가 캐패스가 크면 밸런스가 크다. 그리고 이렇게 제너레이션 에러가 늘어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머신러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면은 뭐 버트나 GPT 같은 게 이제 어떤 건지 뉴스로 뭐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죠? 지금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가트론 LNG. 메가트론 NLG, 즉 5천억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이제 파라미터 자체가 뭐그 모델이 나타낼 수 있는 뭐 하이퍼시스랑 완전 뭐 다이렉트하게 양의 관계를 뭐다 완전 다이렉트하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과연 앞에서는 결국에는 또 노멀의 모델의 캐패시티가 크면 물론 이 모델의 캐패시티가 정말 그 파라미터 자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캐패시티가 너무 크면은 잘안 된다며 너네. 근데 왜 너네는 실제로 키우고 있고 왜 실험적으로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의구심이 사실 든 거죠. 사실 옛날부터. 옛날이라기에는 뭐 너무 옛날은 아니고 한 15년, 16년부터. 큰게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약간 물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많을 때 얘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이죠. 앞에서 봤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 캐패시티가 여기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테스트, 제너라이제이션 에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캐패시티가 좋다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얼리 스타핑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적당히 모델이 이제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을 때더 이상 우리가 더 학습시키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가 대체 어느 지점일까? 이게 약간 굉장히 약간 중요한 뭐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뭐 얼리 스타핑하고 이제 끝내버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정설로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3년 전 정도부터 근데 이게 잘 되잖아 왜 이거를 의심을 안 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번 더 학습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캐패스트리가 더 늘린 거예요. 그냥 더 한번 늘려보자 뭐 이런다고 해도 더 늘려보자 라고 하면은 모델의 캐패스트리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당히 늘렸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더 늘렸을 때는 여기서는 이게 오버 파라메트라이즈라고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더 늘렸을 때는 다시 이 테스트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여기가 가장 스위스팟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보다도 더 낮아지는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그러면 대체 여기 정말 좀 약간 유의미하게 우리가 캐패시티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있을까? 어떤 모델이 뭐 단순히 뭐 그렇다고 해서 파람터 자체가 뭐 많다고 해서 다 좋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모델의 그런 캐패시티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이런 쪽에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18년도, 19년도 논문이었고요. 여기 링크는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18년도, 19년도 논문이었고, 요게 이제 20년도, 21년도에 나온 또 다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사실. 앞에서 본 거랑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캐패시티를 일단 파라미터를 일단 설정해서 레지넷의 이제 레지넷 18의 이제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늘리면 늘릴수록 약간 적당히 늘렸을 때는 오히려 테스트 에러가 그죠? 여기 파란색이 테스트 에러입니다. 테스트 에러가 다시 올라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버피팅 됐다고 더 말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존재했는데 우리가 더 늘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현상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보통 레이블이나 데이터에 노이즈가 좀 많이 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단 많이 나타난다고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가 모델의 캐패시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있고 또 f폭에 대해서도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모델의 캐패시티라는 거는 결국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는 파라미터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 이 그림에서는 그, 즉 우리가 무거운 모델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모델 찍고 한 개의 모델 찍고 그 모델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쓰면은 이터레이션별로 이렇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 학습, 두 번째 이터레이션 학습, 세 번째 이터레이션 학습, 네 번째 이터레이션 학습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학습을 할때그 이터레이션과 f폭의 차이는 좀만 이따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션별로 학습을 할 때도 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f폭와이즈 더블 디센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y축 f이죠. 그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로스가 높았던 지점이 있다가 로스가 좀 낮아졌다가 그죠? 다시 로스가 올라가다가 다시 로스가 낮아지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디센트 현상은 모델의 캐패시티와도 영향이 있고 또 f 타임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이런 현상을 설명할까? 우리 모델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이제 모델의 능력을 좀 어떻게 지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딥러닝에 대해서 특히, 머신러닝 쪽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연구가 되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에서 우리가 보이시 디멘션 어떻게 정의할까?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좀 지표를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통계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그 다음에 언바이어스니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관성, 컨시스턴시 하나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n을 늘리면은 n을 이제 우리가 계속 무한으로 늘린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추정한 에스티메이터가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타겟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면은 unbiasedness는 요거고요. expectation이죠. 그다음에 consistency는 이렇게 적힙니다. 즉, 두 개 간의 차이가 이제 엡실론 이하일 확률이 1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근사가 됐다는 겁니다. 언제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그럼 뭐 아마 이제 요게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두 개는 다른 친구입니다. unbiased와 이제 consistency는 이제 다른 친구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 배리언스 구할 때, 샘플 배리언스, 그죠? 샘플 배리언스 구할 때뭐 이렇게 구하죠. 샘플 배리언스 구할 때, 근데 원래는 이렇게 n-1이 있습니다. 언바이어스가 되려면. 근데 여기서 지금 n분의 1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바이어스가 된 샘플 배리언스지만 n을 무한으로 보내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긴 가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은 안 가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시스턴시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바이어스 언바이어스니스 언바이어스인데 컨시스턴티가 아닌 거.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가오시안 분포에서 n개의 샘플을 뽑는다고 하겠습니다. n개의 샘플. n개의 독립적인 샘플을 뽑아요. 자, 그럼 샘플 뽑았으면 요거의 기대값은 요거의 기대값은 평균이에요. 뮤예요. 뽑았으니까. 여기서 뽑은 거 맞으니까. 기대값은 뮤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기서 n을 무한으로 늘린다고 해서 n을 무한으로 늘린다고 해서 얘가 뮤가 되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MLE와 MA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라이클리뉴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제 뭐 경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경향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라이클리뉴얼은 보통 이제 뭐 요렇게 뭐 정말 그 통계책에 있는 정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이제 여기 라이클리드 L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옵저베이션 값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파란색 세트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라이클리우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PDF들의 조인트로 결국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요 라이클리우드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는 이제 각각의 Y1, Y2, Y3 그 각각에 대한 이제 조인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찾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경향성이 가장 높아지도록 하는 세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이 가장 높아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즉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결국 가장 잘 설명하는 세터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자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P모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세타를 파라미터로 하는 P모델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타가 학습의 대상이에요. 네, 여러분 보시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뭐 DM이든 스피커 키고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세타를 학습하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P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걸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여러 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약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이미지가 그냥 M장이 있다고 하면 이미지 M장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씌워줘도 이 여기서의 맥시멈 여기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값이나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값이나 똑같겠죠. 로그를 씌워줘도 똑같으니까. 그죠? 뭐 생각해보시면 뭐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최대가 되는 점이나 또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0이 최대가 되는 점이나 또는 이제 로그 치운 얘가 최대가 되는 점 이거는 네 얘가 최대가 되는 점은 다 같잖아요. 로그를 씌워줘도 최대 값은 달라지지만 최대가 되는 점 자체는 같아지니까 여기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로그를 씌워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데이터 이제 뭐 M개에 대해서 이제 풀 텐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샘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값을 하는 거랑 위에랑 똑같은 거죠. 그냥 얘가 뭐 쉽게 생각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summation i는 1부터 m까지 하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준다. 얘가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이거 그냥 그거를 있어 보이게 쓴 거예요. 그냥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하나 뽑 샘플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에서 데이터 하나 뽑아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표기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만 쓴 거니까 뭐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K-L 다변화수 다시 한번 볼게요. K-L 다변화수. 자, 실제 여기 뭐 샘플 데이터랑 이제 우리 모델이랑 샘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모델 두개 간의 이제 거리를 만약 줄여준다
라고 학습한다고 하면은 K 다변수 정의를 그대로 쓰면 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만약에 여기 P 데이터 X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치면은 결국 요거랑 요렇게 남는 거죠. 그럼 얘가 우리가 방금 봤던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트랑 같은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드 후드와 우리 K 다변수 사이의 연결관계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고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맥시멀 라이클리드 뭐 굉장히 좋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맥시멀 라이클리드로 구현한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뭐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가 굉장히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구한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가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스티메이터로 가요. 근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가정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시 에멜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어렵게 써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학습했던 그 방식이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 구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죠? 에러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타 구했었죠.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가 그냥 아닌 것도 있나? 그러면 또 다른 건 뭐가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이 뭐들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까지는 세타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타로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는 사실은 어떤 구간이 아니라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에 이제 세타가 있고 얘를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 위한 뭐 세타 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서 세타도 이제 뭔가 좀 하나의 고정된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세타가 우리의 타겟, 그다음에 우리의 세타 헤드, 우리의 추정치도 결국 우리의 세타 헤드는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얘는 랜덤성이 있고 랜덤 배리어블로 취급을 할 수는 있지만 세타 헤드 자체는 결국에 스칼라잖아요. 얘가 어떤 뭐 분포, 이 세타 헤드에 따르는 뭐 분포를 학습하거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확장해 볼수 없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타가 과연 하나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뭐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뭐 세타가 과연 하나일까? 또는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세타가 과연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세타를 우리가 다 추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션 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자, 우리가 뭐 WX 뭐 더하기 B 이렇게 Y 해가지고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하겠죠. 그러면 이제 X랑 Y가 데이터고 W가 이제 웨이트, 바이어스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자, 뭐이 Y를 우리에게 주어진 X, Y 이 페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걸 잘 설명하는 W가 하나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가 이제 우리가 더 복잡하게 가고 W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말이냐면 W가 만약에 0.1이어도 우리가 추정한 Y햇이랑 이 Y랑 같을 수가 있는 거고요. 0.2여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0. 뭐 0. 뭐 9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만 존재하지 사실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능한 모든 걸 한번 구해보자가 여기 나와 있는 베이지안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사실 베이지안은 뭐 되게 우리가 뭐 있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뭐 실제로 너무 좋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프라이어라는 거를 도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베이시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제 파라미터의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하나의 뭐 디터미스틱한 이제 하나의 뭐 고정된 값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제 하나의 분포로 바라보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아까 뭐 뉴럴 네트워크든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뭐 y 마이너스 y 햇 이거 이제 뭐 제곱 이거 가장 낮추게 하는 w 막 구했었죠 앞에서. 그러면 w 뭐 나왔어요? 하나 나왔지 하나. 그죠?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w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아, 이 W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추정하는 게 뭐가 되냐면 W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W가 따르는 그 분포를 추정하는 거예요. 얘를 아시겠죠? 얘가 베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뭐 베이지안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은 베이지안을 왜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딥러닝 모델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파라미터의 모수를 예측하는 아, 딥러닝이요. 아, 여기서 건가요? 네. 이제 딥러닝으로 예시를 들면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있고 뭐 H1이 있고 그러니까 H2가 있고 가고 여기 웨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이 W들이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똑같은 게 W들이 결국 로스를 낮추도록 학습을 하죠. 백프로파게이션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당장.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얘를 이제 우리가 분포를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베이지안 딥러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베이지안하고 지금 뭐 딥러닝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이든 딥러닝 모델이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분포를 우리가 가정하는 이런 프라이어를 가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베이지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추정되는 게 요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하면 그럼 뭐가 좋을까요? 지금 이거 하면. 뭐가 좋죠? 좋은 게 뭘까요? 랜덤하게 결정되니까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샘플링하거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샘플링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WX 더하기 B 아까 Y였는데 그러면 W가 고정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그러면 고정되면은 그냥 우리 모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W가 따르는 분포를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 W가 뭐 가우시안 뭐 5, 뭐 1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5,1에서 우리가 W로 무한정 많이 뽑을 수 있죠. 뭐 우리는 무한정 많은 모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우린 부자죠. 모델이 무한정 많으니까. 물론 이제 뭐더 좋은 모델이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세타를 결국 추정하는 거고, 그러면은 세타의 분포를 추정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델을 앙상블하는 효과도 사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베이지안, 뭐 모델, 앙상블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나요?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나요? 좀더 큰, 그러니까 그 여쭤보신 게 원래 큰 NN이 있고 큰 NN에도 이제 베이지안을 할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베이지안을 하면서 더큰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걸 1번과 2번 중에 혹시 어떤 걸까요? 아, 두 번째. 베이지안을 가지고 더큰 파라미터가 만들어진다. 그거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2번 같은 경우, 일단 1번은 가능하고, 2번은 우리가 베이지안을 썼다고 해서, 이제 계산상 더 느려질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더 느려져 왔었고, 이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을 쓰면은 근데 계산이 좀더 이제 할게 많다는 거지, 파라미터 수 자체가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 파라미터 수가 더 많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W 매트릭스에 우리가 이제 얘를 분포로 추정한다. 라고 하면 이제 뭐 민도 있고 코비런스도 있겠죠. 사실 이 코비런스를 우리가 좀 스파스하게 0을 많이 채워 놓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학습해야 될 파트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것처럼 이제 베이지안을 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앙상블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우리가 앙상블이었죠. 그죠? 네, 정확합니다. 아, 그죠. 네, 드랍아웃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룰 아마 주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이지안을 쓰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연산이 그동안 늘었어요. 그동안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드랍아웃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저희가 드랍아웃으로 베이지안 뉴런넷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15년도에. 이제 그거는 이제 드랍아웃으로 베이지안 뉴런넷을 근사한 논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드랍아웃으로 베이지안 뉴런넷에 효과를 낸다. 입니다. 네, 좋은 포인트고요. 자, 에밀리아다가 여기 왔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얘 생각해 보시면 얘는 우리가 보통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친구죠. 앞에 라이클로드랑 뭐가 달라요? 앞에 라이클로드는 보시면은 어디 갔냐? 여기 뭐가 됐든 우리 옵저베이션 바 세타였죠. 옵저베이션 바 세타. 여기서는 세타 바 옵저베이션이죠. 얘가 포스테리어. 앞에는 라이클로드. 그죠? 얘를 포스테리어로 우리가 이제 베이지 룰을 통해 가지고 베이지 룰 우리 배웠죠. 베이지 룰을 통해서 얘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가 라이클로드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프라이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프라이어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우리 가우시안 분포가 좀아 우리 뉴럴넷의 웨이트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 좋겠다. 아니면 뭐 T 분포를 따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웨이트에 대한 우리 파라미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belief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모 부분은 우리가 뭐 evidence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m개간에 만약에 m개의 데이터가 주어졌고 n 플러스 한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추정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각각이 다 독립이 아니라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데이터들 간에 뭐 식열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표현돼요. 요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얘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여기서 이제 세타에 대한 이런 인티그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W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에 대한 예측값 Y 하나 있는 거예요. X가 있고 이 W 조합해가지고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모든 W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프라이어는 또 다른 역할. 프라이어는 이제 이런 역할도 해주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역할로는 좀더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좀 어떤 분포를 따르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입을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계산 방법이 많이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탑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쭉 한번 보시면요. 얘는 우리가 베이지안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자, 그 전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은 우리가 에밀리는 뭐예요? 에밀리. 에밀리 같은 경우는 얘를 최대화시켜주는 거죠. 얘를 최대화시켜주는 세타 찾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풀 베이지안, 뭐이 베이지안을 그냥 이제 우리가 한때 그냥 이제 풀 베이지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풀 베이지안은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즉, 얘를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분자랑 분모를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분자랑 분모 다 계산.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에밀리 있고, 그 다음에 풀 베이지안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MAP도 있습니다. MAP는 뭐냐면요. Maximum of Posterior인데요. 포스테리어에서 가장 맥시멈이 되는 그 하나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 얘가 포스테리어죠. 자, 그러면은 얘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얘가 가장 최대가 되는 세타만 찾고 싶다. 만약에 세타 하나 찾고 싶다. 세타 분포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타 하나 찾고 싶다.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MLD랑 일단 다르죠. MLD는 여기니까. MLD는 요걸 제재하는 거니까. MFP는 얘를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거 하나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여러 개의 세타 중에서 뭐가 가장 큰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모엔 세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분모엔 세타가 안 들어가죠. 그럼 사실 세타 1이나 세타 2나 세타 3나 세타 4나 어차피 다 동일한 거 있는 거니까 다 떼고 그냥 분자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모두에게 있는 거 그냥 모두에게 있는 거는 그냥 없다고 치고 분자만 신경 써서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얘를 찾자. 그게 MAP입니다. 자, 왜? 비례 관계이긴 하니까. 비례 관계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여기에서 가장 큰 거긴 하죠. 자, 근데 이제 MLE, MAP, 이제 풀 베이지안이 있는데 결국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MLE 같은 경우는 뭐다? MLE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1번. 1번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 MAP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2번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거. 그러면 풀 베이지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을 최대화시켜주는 겁니다. 제 구하기 쉬운 거는 요두 개가 구하기 쉽고 얘가 구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 분모까지 계산 다 해줘야 되니까. 얘를 왜풀 베이지안이라고 했냐? 왜 풀이라는 말을 붙였냐? MAP만 봐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 피세타 프라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MAP만 봐도. 그죠? 프라이어가 있으니까 얘도 베이지안 아니냐?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풀 베이지안이라고 얘는 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베이지안을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정의 한번 적용해 본 건데 어떻게 한 거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파라미터, 우리의 에스티메이터. 그죠? 이제 거기에 우리의 파라미터에 결국 프라이어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멀티디멘션을 가정하고 있어가지고, 네, W가 뭐 스칼라만은 아니니까, 멀티디멘션을 가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쓰여 있을 뿐이지, 그냥 가오시안 분포로 가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오시안으로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얘랑 PW랑, 그리고 얘랑, 얘는 라이클리드죠. 라이클리드도 우리가 가오시안, 만약에 이 프라이어도 가오시안이고, 모델링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얘 포스테리어를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W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그게 MAP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P세타 바 X P세타 바 X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다시 쓰면은 PX에 그죠? PX 바 세타 이제 P세타 이렇게 되고 이제 분모는 또 다시 쓰면은 이제 우리가 또뭐 그죠? 분모도 X, 콤마 세타 또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자만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구나, 얘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나 이제 그 값 자체는 똑같은 거고 그럼 이제 이것만 신경 썼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만 씌워주면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세타에다가 우리가 만약 가우시안을 모델링한다. 세타를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풀어줬다. 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세타에 가우시안 풀어줬다. 세타에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줬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걸까요? 로그에 가우시안 적히는 겁니다. 로그에 가우시안. 그러면은 뭐가 되죠? 이거 나오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우시안의 분포를 평균 0이라고 잡았다. 그다음에 뭐 분산을 1로 잡았다. 그러면 로그 익스펜스 없어지면서 여기는 뭐가 남는다? 마이너스 2분의 결국 뭐 x제곱 이런 게 남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그 엘토넘으로 웨이트 케이주는 레귤러라이저 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AP랑 이런 연결관계가 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레귤러라이저도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GD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디멘션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면은 이제 SG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배웠었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SGD,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은 거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pHET을 지금 계속 샘플 데이터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pHET을. 우리의 샘플 데이터가 지금 M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개.
M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막 되게 있어 보이게 쓴 거지만 결국에는 그냥 데이터 M계에 대해서 그냥 로스 계산해가지고 그냥 로스 합해주고 평균 쳐준 거다. 이 표현입니다. 표현. 그렇죠? 왜가 샘플이니까. 파이나이단 샘플이니까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데이터 각각에 대한 이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세타를 그라디언트 한다.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세타 미분치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타 미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서메이션은 지금 파이나잇 한 거고, 그러면 파이나잇한 서메이션 안에는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순서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써지는 거예요. 즉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로스의 그라디언트들을 더한 거 다라는 거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로스의 그라디언트 독립적으로 더한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커뮤테이션 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M개 있으니까 이거 N번 계산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OM이 되겠습니다. 결국 M에 비례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다루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데이터가 뭐 수억 장, 수천억 장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OM이면 그래도 괜찮죠. 선형이니까. OM제곱이나 M삼성이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M이라서 괜찮긴 한데 우리가 다루는 이 M 자체가 너무 큰 겁니다. 애초에 데이터 개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제 미니 배치를 구성합니다. 미니 배치라는 거는 이 M계에서 우리가 데이터 M계 있죠. 여기서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M'계만큼 데이터를 뽑아요. 유니폼하게. 그죠?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미분해 주는 겁니다. 로스 구해가지고. 그래서 M'계만큼만 반영해서 업데이트하고 또 M'계 또 유니폼 샘플에서 반영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타임이 우리는 이제 OM'만큼만 필요하겠죠, 일단. 한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자, 이 SGD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지금 SGD가, 사실은 이제 GD가 너무 느려서 SGD로 간 거긴 한데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랜덤성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다 보지 않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 샘플 데이터 보지 않고, 일부만 보는 겁니다. 결국에. 일부만 보고, 그라디언트를 구하니까, 사실 이 그라디언트에는 노이즈가, 전체를 봤을 때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노이즈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로컬 미니마, 이게 로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스가 낮은 게 좋으니까 여기가 좋은 로컬 미니마죠. 이제 안 좋은 로컬 미니머에 사실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빠질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랜덤성이 있으니까,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잘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또 굉장히 아직 이게 2년 전부터 지금 SGD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 3년 전부터.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SGD로 학습을 하는 애들을 보니까 또 디시전 바운더리가 고양이, 강아지 있다고 할 때, 얘네가 이제 격차가 크도록 또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보다 좀더 그래도 비교적 좀 플랫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성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험 속도도 좀더 빠르고, 실험 속도 빠른 거는 한 가지, 그냥 예시만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거? 만약에 우리에게 K계의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그냥 우리에게 100장이 있는데, 데이터가. 고양이 사진 100장이 있는데, 그냥 100장 다 고양이. 100장 다 동일한 고양이. 완전 동일한, 뭐 00이라고 할게요. 00입니다. 동일한. 그러면은 GD라고 학습하면은 뭐예요? 그냥 한장 학습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사실 한장 그냥 이 100장 우리가 열심히 막 로스 해가지고 이 100개를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미지 하나 가져와서 계산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사실. 왜? 동일한 데이터니까 이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미니 배치로 만약에 한 장씩 가져와서 학습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장 가져와서 학습하고, 그럼 세타가 바뀌었죠? 이 바뀐 세타에 대해서 또 동일한 데이터긴 하지만, 바뀐 세타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한번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뭐, K100 더 빠르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뭐, 디멘션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추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풋의 디멘션이 만약에 뭐 많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일단은 인풋 사이에 좀 연결관계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것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우리가 잡은 파라미터의 디멘션 보고 이제 여기서 우리의 타깃이 되겠죠.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그 파라미터도 이제 고차원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은 조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 뭐 2,000원이면 원, 그다음 3,000원이면 뭐 스페어 되겠죠. 그럼 구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구의 이제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이제 구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피의 대부분이 껍질 부분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해주는 게 요거예요. 즉, 뒷차원 공간에서의 이제 구의 부피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상수, 얘는 이제 반지름의 뒤승이죠. 자, 그랬을 때 뒷차원 공간에서, 그럼 반지름이 1인 거의 부피에서 1-ε이 부피인 걸 빼준 거죠. 그러면 1인 거에서 1-ε인 걸 빼줬으니까 이 껍질 부분, 그죠? 뭐 피자로 치면은 그 마지막 그 도우 부분인가요?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게 요거입니다. 도우 부분이. 그러면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1이 가까워지겠죠. 이 껍질 부분에 다 된다는 겁니다.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차원으로 만약에 이제 고차원에 가서 우리가 가우시안을 많이 뽑았다. 가우시안 분포를 굉장히 고차원으로 갔어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만약 샘플링 한다. 그럼 사실 대부분은 여기 껍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뽑기가 힘듭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부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잘안될 가능성이 사실 큰 거죠. 고차원에서. 껍질로 가는 게, 여기서 이제 부피가 대부분 이제 껍질로 있다는 거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베이지안 요런약 같은 경우도 만약에 W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했죠. 근데 만약에 그 가우시안의 민가 코비런스, 즉 굉장히 고차원의 가우시안이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만약 W를 뽑는다고 하면은 여기 겉에 있는 W들만 가지고 우리가 놀수 있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쓰이는 테크닉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제 것들을 로우 디멘전으로 일단 한번 프로젝션, 랜덤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거기서 추정해서 다시 이제 고차원으로 올라오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오늘까지 해서 이제 정말 그뭐 딥러닝을 이제 가기 위한 준비는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걸 하면서 딥러닝에 관련된 주요한 태스크들과 그다음에 퍼포먼스들, 그다음에 그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성질들을 우리가 배워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백프로파게이션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